한임수 작가가 황금빛 갈대가 넘실대는 순천만과 갯벌의 조화를 멋스럽게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강렬한 붉은 갯벌이 시선을 사로잡는 순천만의 오후 초대전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순천 가르다 갤러리에서는 순천만을 자신의 독특한 회화 방식으로 그려낸 화가 한임수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붉은 갯벌 순천만의 오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고향인 순천에서 가을 갈대밭으로 유명한 순천만에서 느낀 다채로운 감정을 강렬한 색채로 표현해낸 작품 총 40여 점을 오는 9월 10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작품 속 순천만 풍경은 순천만에서 서식하는 염생식물인 칠면조의 붉은색과 갯벌의 색을 거친 터치로 보여준 붉은 갯벌은 역동적인 자연의 강한 생명력을 표현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쭉 갈대를 그리다가 지금은 갯벌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부 전시 끝나고 지금 2부 전시에서는 어떤 순천만의 여름과 여름 밤하늘 그리고 우리 밤하늘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청량함 그리고 저희들이 밤에 가서 이제 그 갯벌에 그 시간에 가서 밤하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가서 그 밤하늘을 본 감정을 그대로 캠퍼스에 담아서 이렇게 전시함으로써 관람자들에게 대신 어떤 행복감을 안겨줄 수 있고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임수 작가는 전남 예술인상과 올해의 작가상 등을 수상하고 개인전 26회와 200여 회의 단체전, 드라마 협찬 등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화폭을 다지고 있습니다. 가르다 갤러리는 다양한 전시 작품을 볼 수 있는 예술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의 작품을 매회 다른 주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붉은 빛과 갯벌의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풍경을 되돌아보게 해 자연의 신비로움을 새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